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겨볼 컨텐츠는 바로 랜덤 스팀 게임 뽑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올 랜덤이에요. 이게 스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이 올 랜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스팀 게임 중에 아무거나 뽑습니다. 첫 번째 게임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헉! 타번 타이쿤 드래곤스 행오버 2019년 3월 11일 발매. 가격은 13달러. 평가는 복합적. 아니 지금 이게 내 첫 번째 술집인데 와 내가 일론 머스크인가봐요. 야 무슨 내 첫 번째 사업인데 무슨 부지가. 야 그래요, 좀 엉성해서 그렇지 기본은 돼있네요. 뭐 지금 뭐 프레임 드랍도 있고 대단히 엉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돼있긴 하네. 타번 이름은 클럽 아헤가오. 좋다 좋다, 클럽 아헤가오. 자, 이 공국의 기사 아헤가오 제이 빈딕투스 경이 운영하는 도시의 명물 클럽 아헤가오. 훌륭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기는 클럽 아헤가오 되겠습니다. 우리 로드 피터 영주님께서 이제 그 곧 저희 클럽 아헤가오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왜죠? 네, 보여드리기엔 부끄러운 단계라 가지고 다음에 오세요. 자, 영주님의 방문을 거부하니까 당신은 공국의 이제 건강부서로부터 20의 신뢰도를 잃으셨습니다. 예. 감히 영주님의 방문을 거절해 당신의 이제 평판은 20 떨어졌습니다. 이게 나라냐? 아, 이제 직원실을 만들래요. 아, 이 복지가 아주 뛰어난 사회로군요. 아, 지금 이제 술집은 제대로 운영도 시작 못했는데. 자, 그럼 직원실은 그래, 화장실 옆에다 합시다. 뭐 직원이나 화장실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자, 문은 불쾌하게 우리 직원분들 불쾌할 수 있게 화장실 정면에다가 할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쉬려고 가다가 이 화장실 냄새에 이제 여기에 가는 게 좀 꺼려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직원실에 안 가고 이제 자기 이제 일자리를 지키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인 노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이제 심도 깊은 이제 아주 운영 철학이 묻어나오는 카운터 이제 접수원 양께서 한 달 일하시고 예, 임금 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아, 지금 월급이 167골드인데 77골드 올려가지고 244골드 달래요. 촛가! 자, 우리의 핸디맨 시블룸 씨께서도 임금 상승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요구 임금이 105골드이신데 77골드 올려달래요. 와, 임금 인상률 70%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군 땅파서 장사하나 여러분 새끼들이. 야, 불만 있음 나가. 니들 말고도 쓸 애들 널렸어. 아, 나 이거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 이거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누굴 호구 핫바지로 하나. 야, 안 올려줘 이 자식들이 이게. 자, 여급이 인상을 요청하네요. 우리 여급 브루커 양이 현재 월급이 45골드인데 54골드 올려달래요.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싫은데? 자, 그리고 아니 이 새끼들 뭐만 하면 월급을 또 접수양이에요. 또 자, 지난달에 거절했더니 또 지금 요청했어요. 어쩌라고. 불만 있음 나가. 자, 그리고 에고머치. 와, 이 새끼. 자, 아까 그 범죄자상 이 새끼도 96골드 싸다고 고용했더니 85골드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직원이야 강도야? 아니 뭐 노조 시뮬레이터야 뭐야 이 새끼들. 아, 뭐 매달 올려달래 매달. 어떻게 해고하지? 야, 해고 어딨어 해고. 아, 해고 아니고요. 야, 권고사직 아니고요.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 자, 오늘부로 졸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수고한 배냉냥에게 모두 박수 쳐주십시다. 하하. 고생하셨어요. 하하. 사형. 자, 우리 행복한 직장 클럽 아헤가오. 가족같은 직원, 아주 편안한 노동 환경. 아, 자, 우리 클럽 아헤가오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좋아 좋아, 이게 가족이지. 야, 우리가 남이가.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 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 자, 클럽 아헤가오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 게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2부 게임의 정체는
뭘까요? 엑스트라이크? 여긴 어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뭐지? 중국식 아, 뭐 아니 아니 이런 뭐, 갑자기 총질이요? 와. 와, 게임. 와! 와! 메탈 슬러그 계속 돌아. 와우! 이러니 SNK가 망했지. 와, 이펙트 좀 봐. 와, 와 저게 파이어볼이야. 와! 와, 이거 타격감 이거 어떡하니 이거? 엑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서 나. 누니? 나니? 자, 이거는 펄이 미소녀 약겜 되시겠습니다. 고생 하지지 히샤. 아 괜찮아. 저 그동안 항마력 많이 올랐어요. 예, 저 항마력 예, 범상치 않습니다. 미나즈키 류 기쇼주츠 소노 32 타카 소요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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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괜찮아요. 저 항마력 많이 올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 귀엽네 귀엽네. 아 이 귀여운 소녀들의 일상. 예. 그만. 오 야메른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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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하는 대사 봐. 우와. 와, 와, 진짜, 와, 어떻게, 어떻게, 대사 하나하나, 와, 어떻게, 와, 첩첩산 중이다, 와, 어떻게, 야, 쉬운 대사가 하나도 없어, 와. 근데 눈님, 저런 세계에 가서 한 번은 살아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함락 당하는, 예, 함락 위험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한 번 이 세계에 빠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거. 이와레레바 쇼코라모. 맞다, 유메노 스즈키가 오이데, 오이데. 자,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이 더빙 스타일이 그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곤란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앙냥냥 기는 거. 자, 쇼콜라 바놀라와는 다르게 얘네들은 이제 약간 이제 튕기죠. 그렇습니다. 네, 친 계열, 예. 친 로리, 친 누님, 취향대로 골라 잡으세요. 예. 예, 뭘 좋아할지 몰라서 종류대로 준비했습니다. 와우. 와우. 와, 귀엽고 사랑스러워. 와우. 그만해, 그만해. 설마 여기서 한 번 더 야옹거리진 않겠지? 내 귀! 아! 내 귀! 달팽이거라 미안해!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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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만. 미소녀 스킨 입힌 텔레토비 보는 것 같아요. 와, 화면 알록달록한 거 봐. 와, 화면 꽉 찼어. 우선 뭐 저거 뭐 버튜버 이제 그 저거 총출동 보는 것 같다. 귀에서 피가.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랜드 듀드 시뮬레이터. 와, 이 냄새가 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지금 이 맵에 존재하는 주민 숫자 아닐까? 9,000명 이상. 제가 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니에요? 전 이렇게 안 끼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볼까?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This is police. Oh no. This is police. Hey dude. Oh, 뭐야 이게? 우와, 세상에 이런 게임이 존재했구나. 우와, 그랜드 듀드 시뮬레이터 2024 고트 확정! 저 지금 반성합니다. 이 그랜드 드듀 시뮬레이터를 안 해보고 종합 게임 스트리머라고 나 자신을 소개했던 거야? 나 마영전 액션 스쿨 수석 출신이야 이 자식아. 내가 블랙 라이프 오브 블랙 타이거도 내가 정복한 사람이라고 이 자식아. 스탑. 이것이 바로 액션. 아! Who we are now.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아, 좆됐다. 좆됐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이거 실화입니까? 오늘 게임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내꽃바라예요. 아, 물론 네코파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게임이죠. 훌륭한 게임인데 물론 이제 이 퀄리티를 보십시오. 이 놀라운 퀄리티. 블루 아카이브마저 쌈싸먹는 아주 놀라운 퀄리티이긴 한데 어쨌든 네. 그리워지는군요. 나이트 폴른. 아, 이거 진짜 갓겜이네요. 존경합니다, 개발자님. 그리고 이분은 이 제품을 환불하셨습니다. 약간 생존 게임인가 봐. 아이템 퀵슬롯도 있고 뭐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건가? 좀 진정 좀 해봐. 잠깐만요. 게임이 조증에 걸렸나?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씨발. 외계인 알. 이곳이 이제 오염돼 있대, 감염돼 있대요. 이 알들이 깨어나기 전에 파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있다 외계인. 동작이 지금 지구가 상당히 즐겁나봐요. 예. 신이 많이 나셨어. 이 춤사위가 심상치 않아요. 왜 이렇게 우호적임? 아니, 친구가 자는 것 같은데? 이거 봐, 가까이 있어도 공격도 안 하고 아까 꾸액꾸액 하면서 춤추는 게 그게 구애 몸짓 아니었을까요? 아무런 위협조차 되지 않아요. 이거 봐. 방금 스플렉스 썼어. 스플렉스. 이 새끼 이거. 아니! UFO! 나니! 근데 농담 안 하고 조금 흥미로워요, 이 게임. 약간 좀 더 해보고 싶어. 뭔가 재미를 붙이면 할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야. 저기 늑대인간 있어요, 늑대인간. 야, 무서워. 야, 무빙 봐, 무빙! 야, 무빙 무슨 일이야, 저거! 알겠다. 자, 라디오로 외계인 유인해봅시다. 씨발! 도망쳐! 다행히, 우주의 신비 문명인 저 UFO의 속도가 인간의 뜀박질을 따라잡지 못하는군요. 오 마이 갓! 와. 류이키 텐카이 무량궁처. 근데 저 늑대인간은 왜 갑자기 나오는 건가요? 저기 여러분은 대체 저를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야,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게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외계인간, 저 늑대인간 나오는 거 나보고 어떻게 설명하라고. 왜 나한테 물어보니 그걸. 됐다. 나름의 재미가 있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자, 첫 번째 게임인 타번 타이쿤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스트라이크, 내꽃바라 볼륨 0, 플레저 인 드림, 드래프트 데이 스포츠, 그랜드 듀드 시뮬레이터,
에, Who We Are Now, 어, Magic and, 아, Might and Magic Heroes, 어, Diner Town Tycoon, 에, Night Fallen, 어, 게임 목록 진짜 개 시발 레전드네요 진짜. Life of Black Tiger. 국산 게임의 자존심, 액션 게임의 금자탑, 플레이스테이션. 아니 솔직히 블랙타이거 정도면 비벼볼 만해요. 오늘 상당한 똥겜들 만나봤는데 우리 우리나라 게임도 이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 아 쉽지 않았다. 야 빡세다 빡세.